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달도 안 된 거예요. 아직 두 달 안 됐고. 그럼 오늘까지 해서 딱 두 번 나온 거죠? 네, 오늘 두 번째.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백패킹을 하게 됐나요? 보통 캠핑 같은 거 하다가. 아, 캠핑. 짐을 줄이는 과정에. 미니멀로 가다가. 예. 백패킹에. 장비 구성을 할 때 주변에 뭐 자문을 좀 받았어요? 아니면 혼자 이제 온라인이나 뭐 이런 거 보고 했어요? 거의 혼자. 예. 찾아보고. 아, 찾아보고. 네. 뭐 제가 간단히 보기엔 장비들이 네. 어느 정도 몇 개는 벌써 한 방에 간 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직 초보의 티가 색깔이 나는 것도 있고 아마 시간 지나면 뭐 제법 바뀌어져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때 백린이 티를 벗어났을 때 한 번 더 네. 비교를 하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예, 드는데 그러면 아직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 설명을 예, 일단 들어볼게요. 이거 아톰 토피요. 아, 아톰 토피. 네. 그럼 사용한 지가 얼마 정도 됐어요? 이제 두 번 넘었어요. 아, 예. 거의 따끈따끈한 신상이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왜 첫 텐트로, 이 첫 텐트죠? 네, 첫 텐트. 그러니까 왜 이걸 샀는지.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디자인. 그럼 첫 번째 구매 순위가 디자인이었어요? 아니요, 동계. 네. 아, 동계에 적합한 걸로. 뭐 아직 근데 뭐 데이터는 많이 없겠는데 두 번 사용해 보니까 좀 어때요 이게 만족감이나? 아직은? 인용이라서 안에 공간은 충분하겠네요. 이 정도 넓고 뭐 출입문은 하나만 있는 거죠? 왜 색깔이 연두색도 있고 있는데 왜 이 색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연두색 하려다가 재고가 없어가지고. 아, 그럼 재고 있었으면 뭐 그걸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연두색 했지 않을까 싶네요. 어젯밤에는 안 추웠어요. 어제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영하 10도, 아침에 보니까 영하 10도던데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바람 더 많이 불어가지고 네. 안에 뭐 바람 유입 이런 건 느껴졌어요? 네, 계속 조금씩 네. 아, 그렇구나. 자다 깨가지고 옷도 벗겨있고. 아, 침낭이 근데 어제 얼마짜리였죠? 컴포트 온도가 영하 7도인가? 아, 영하 7도짜리? 네. 차분 느낌. 바람이 부니까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오복도 없고 하니까 더 추워. 좀 아쉬운 건 있나요? 아직 모르죠. 뭐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가 이게 다른 것도 경험해 본 적. 그렇죠. 다른 것도 그러니까 여러 개 사봐야 네. 하니까. 이게 뭐 동계에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원단 두께도 그렇고. 네. 출입할 때 불편하고 이런 건 없어요? 아, 조금 이게 전실이 있어서. 네. 방 같은 게 난방해준다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레고리 그 발토르 75리터짜리고 발토르 75? 네. 가방 무조건 메보고 사야 된다 해가지고. 아, 그럼 직접 매장 가서 샀어요? 네, 이거는 그때 서울 가가지고. 오. 갈 일이 있어요. 아, 일부러 간 건 아니고. 겸사겸사 네. 가가지고 몇 개 매봤거든요. 뭐 미렌 거랑. 미렌. 네, 매봤는데 저한테 좀 맞는 느낌은 이거인 것 같아가지고. 아, 발토르가. 네. 그래서 이거를. 혹시 이것도 사이즈가 있나요? 뭐 라지나 미디움이나? 아, 그 토르소. 토르소가? 그거는 이거 조절되더라고요. 아, 이 토르소 조절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간이 사서 하니까 네. 거기서 바로 맞춰서 주더라고요. 용량에 대해서 뭐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 아직 몇 개 없어가지고 네. 들어가긴 다 들어가는데 네. 몇 개 안 넣은데도 좀 꽉 차는 느낌? 아, 아무래도 동계다 보면 이게 네. 전체적으로 부피가 늘어나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걸 하계 샀다 그러면 그만큼 여유는 상당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백패킹 배낭 현재 이거 하나만 있는 건가요? 네,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하계용이나 뭐 간절기용으로 하나 또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있으면서 제일 좀 편한 점이 있었어요? 수납 공간이 좀 많아요. 양쪽에 뭐 이런 힙 포켓, 네, 양쪽에 네, 벨트 포켓하고 여기도 뭐 넣을 수 있고. 어, 옆에도 들어가구나. 네, 이것도 양쪽에 열기고. 오. 그리고 이 앞, 요 앞에도. 네. 여기도 열리고. 옆에. 또 여기 거기. 여기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안에도. 어, 안에도. 네, 안에도. 레인 커버도 있죠. 네, 레인 커버. 있네. 그렇지. 네, 이게 전체 다 열기거든요. 아, 전면 개방. 네, 전면 개방. 그렇죠. 전면 개방해서 혹시 넣어봤어요? 물건을? 네, 한 번만 넣어봤어요. 아, 막상 근데 안 쓰시는 것 같았어요. 아, 예전에 발토를 네. 써봤는데 네. 전면 개방이 생각보다 좀 안 쓰고 보통 그냥 계속 위로만 네. 넣게 되더라고요. 맞아, 한 번도 안 넣어봤어요. 오늘 처음 넣는 거예요.
그 어제는 한 몇 킬로 정도 메고 왔어요? 그것도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아, 저울 하나 집에. 예, 허리 잡아주고 이런 건 어떠? 딱 이렇게 쪼아가지고 하면은 딱 되게 딱 달라붙는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딱 쪼면 허리가 완전 감싸주는 느낌 같은데? 네, 좀 움직일 때도 움직 편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게 밑에가 뭐 좌우로 움직인다 했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네. 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허리, 그러니까 걸을 때 왜 좌우 허리가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따라서 뭐 간다 그 뜻 같은데. 네. 등판도 약간 뜨고 이렇게. 아, 불편한. 아, M이라 돼 있네. 조절이 조절되는 거지. 네, 조절돼. 아, 그러니까 지금 맞춰놓은 거네. 네. 쿠션도 제법 들어가 있네 이게. 네, 어깨 이런 데는 아직까지 안. 다음에 한번 장거리 한번 가야 되겠네. 이걸로 그래야지 어느 정도 아 내가 맞구나 안 맞구나. 아, 그럼. 아니깐요. 소토 테이블. 아, 소토 테이블 이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걸 고른 이유가 있어요? 테이블을 봐봐. 처음에 벨은. 벨은 네, 보통 벨을 많이 쓰죠. 벨은 많이 쓰는데 그. 네. 좀 약하다는 소리가 있다. 내구성이. 네, 그리고 조립해야 되고 그래서. 아, 그렇죠. 조립하는 그게 약간 번거로운데. 이거는 펼치면 원터치구나. 바로 펴져서. 이게 더 무겁다고 하던데. 무게는 좀 나가네. 네, 네. 이 정도면 한 300g 넘겠는데. 네. 그래도 편하잖아 일단. 바로 잡히고. 방금 보니까. 접는 것도 바로. 접을 때. 그냥 접으면 되네요. 네, 오, 야, 이거 진짜 편하다. 그래서 이거. 괜찮네. 가격이 얼마 하던가요? 이거 5만원. 5만원 정도? 라이트 버전은 따로 없죠. 네, 이거밖에 네, 없죠. 하나, 이 모델. 요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무게만 좀 더 내려가면 상당히 인기를 끌 것 같은데. 그래도 편해서 네, 쓰기엔 괜찮네. 탭을 잘 고른 것 같아요. 어떤 모델인가요? 처음 보는데? 이거 인터넷 그냥 찾아보다가 네. 카본 좀 유명한 것들. 그거는 가격이 많이 나가고. 가볍다. 카본이니까 확실히 가볍네. 장비를 지금 한 달, 두 달 만에 다 구매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그런 데서 스티커까지는 비싼 건 좀 안 돼요. 모델이 이게 어디 회사예요? 카르닉? 네. 카르닉. 저도 뭔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이탈리안 아웃도어 스피릿이라 돼 있는데? 그럼 이탈리아 사용은 좀 했죠? 아니요, 이거 아직 한다. 아직 들고 아직 사용 안 했구나. 네. 안 했네요. 이런 방식에 올라올 때는 안 쓰고 오늘 내려갈 때 이따가 이따가 그럼 내려갈 때 한번 보면 되겠네요. 네. 스파크 4 스파크 시트 써니까. 아, 컴포트가 대략 어느 정도? 이게 영하 7도인가? 영하 7도. 네. 그러면 어제 같은 날 쓰기에는 어때요? 잡으니까 어제는 마이너스 10에 바람도 많이 불고 차이 느껴지죠? 엄청 느껴졌어요. 춥다고 느껴지죠. 이게 그럼 충전이 얼마짜리예요? 850필에 충전량이 700. 네. 사람들이 후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건 처음 봤어요. 보긴 처음 봤는데 고민을 했는데 가벼워가지고 새 걸로 샀죠? 네. 가격이 얼마? 60만원대? 네. 그렇구나. 무게가 1kg 동계 생각하면 네. 다른 버전 하나 더 조만간 또 검색하고 있겠네요. 네. 오늘 집에 가서 어제 약간 춥게 느꼈다면 좀 높은 걸로 네. 위에 급으로 아마 또 찾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인스타그램은 살아보고 기어입니다. 백패킹, 캠핑, 하이킹 등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골제로 많이 이것도 사고 오늘 처음 썼어. 아, 첫 사용이었어요. 첫 제가 밝기는 딱 백패킹 할 때 쓰기 좋은 밝기인 것 같아요. 프리시도 되고 많이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워낙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네. 아, 그럼 어제 이거 하나만 들고 왔어요? 이거랑 헤드램턴 나이트 코어. 나이트 코어 N625. 네. 추천 받아가지고 네. 이걸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찾았는데 해외송인거 뭐 이래서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좀 걸리죠 이게? 네, 그리고 이거 찾다 보니까 새거 중고 있더라고요. 아, 새거 같은 중고? 네. 2만원이요? 2만원이면 뭐 적당하네요 가격. 네, 끈도 돼있고 해가지고 미리 그러니까 작업돼있고 다. 네. 어제 야등으로 왔잖아요. 네, 야등으로 했어요. 어떻던가요 해보니까? 확실히 그 크레모와 이런 거보다는 많이 가벼워요. 와, 가볍죠 이게. 네. 지금 이거 한 30g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상태가 밝기도 뭐 네. 충분히 밝고. 그 보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헤드랜턴 하나 그냥 박지에서 쓸 거 텐트 안에 하나 네. 이렇게 두 개 구성도 제법 많이 하죠 백패커 네. 분들이. 아, 네.
이거 하나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고. 뭐 하나로 할 수는 있는데 좀 아쉽긴 하죠. 진짜 극단적으로 가볍게 하려면 하나 써도 되는데 그렇게는 잘 안 와요. 현재 이 두 개 조합이면 그래도 당분간 쓰는 데는 아마 아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다운부티. 다운부티. 네. 어. 외피랑 외피 둘 다 있어가지고. 아, 그럼 편하겠네요. 아직 외피는 한 번도 안 써. 아, 아직은 사용 안 했고. 네. 외피만 어제 처음 써봤어. 아, 그렇게 됐어요? 네. 오. 오, 이렇게. 네, 외피 있고. 안에. 안에 내피. 아, 이래 돼 있고. 네. 이거는 외피고. 네. 저기 빙박이나 뭐 이런. 네, 뭐 데크 같은. 밖에 나갈 때. 밖에 나갈 때. 네, 신발 안 신고. 그렇죠. 신으려고 했는데. 어제 상해보니까. 잘 안 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폰 한 번 더 가고 귀찮고 번거롭고 하면 이게 점점 사용률이 떨어지거든요. 백패킹 특성이.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휴대하고 가도 되고. 네, 이기까지 하니까 부피가. 부피가 지금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가니까. 네, 많이 맞죠. 그럼 박지 컨디션을 보고. 네. 미리 이제 배낭 쌀 때 준비하면 될 거예요. 푸프린트. 아, 푸프린트. 네. 사용했어요, 어제? 어제 안 사용했어요. 뭐, 데크라서 근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 쓸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하긴, 그런 날씨는, 맞아. 정품인가요? 네. 이거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한 3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 많이 쓰시는. 날진. 이것도 한 이제 두 번째고. 근데 뭐 거의 물을 안 먹었네요, 어제 가져와서. 네, 어제 겨울이라 그런지 물이. 네, 추우면 뭐 잘 먹으니까. 이거 그냥 집에 굴러다니니까. 아, 이거 굴러다닌가? 운행할 때 먹으려고. 아, 운행용으로. 네. 겨울에는 가벼운 보온병 이만한 사이즈 하나 들고 다녀도 괜찮아요. 왜냐면 자다가 새벽이나 목마를 때 찬물을 이걸 먹게 되면 좀 고통스럽거든요. 보온병이 있으면 그래도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이 날진 하나, 보온병 하나. 그런 방법도 있어요. 할인 받아가지고 15만 원. 이거 가격 좀 하네요, 이게. 이거는 19만 원?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뭐 한 몇 년은 뭐 딴 거 안 사도 되겠다. 이거 계속 쓰고 다녀. 그러니까 이거만 왜 골라가지고 안에 쓰든지 뭐. 네. 충분한데? 펌프랑 이런 전자기기. 보조배터리랑 이런 케이블. 아, 케이블하고? 네. 기막이가 있네, 특이하게. 기막이 아직 사용을 안 했고. 네. 새 거 그대로예요? 네. 필요할 것 같아서 사긴 했는데. 그런 분들도 있죠. 네. 소음에 약간 예민한 사람들은 기막이 하고. 누우면 자가지고. 바로 자는 스타일이네. 네. 그러면 저기 다른 사람 빌려줘도 돼요. 필요한 사람. 네. 밀티슈랑 컵은 티타늄 450팥이고. 숟가락, 숟가락. 나무로 된 거. 이거는 다이소. 다이소용. 이 초가성비겠네요. 네, 요 더블홀이고. 더블홀이에요? 네. 괜찮네요, 나름. 무기 빼고는 뭐 더블홀이면. 네. 이게 커피 맛이 딱 좋네. 백패킹 하려고 산 건 아닙니다. 아, 네. 네, 예전에 뭐 캠할 때 쓰던 건데. 편한, 손에 맞으니까 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굴러다니는 거 이거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이소. 다이소 앞에? 다이소에서 그냥 하나. 급하게 온다고. 쓰진 않았네요, 그래도. 아니, 세 개 샀는데. 세 개는 썼어요. 두 개 쓰고. 네, 너무 춥더라고요. 잘 때 뭐, 어떻게, 침낭 안에 넣고 잤어요? 예, 침낭 안에 두 개 넣고. 근데도 추워. 뭐, 추운 날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파우치도 따로 지금 없어가지고. 아, 그냥 이제 옥캠용 파우치 같은데요? 맞죠? 맞아요. 그냥 쓰던 거 예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경량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이 무게가 그래도 나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래 이소가스 보관하는. 아, 그거구나. 네모예요. 네. 엑스썸. 엑스썸. 네, 많이 사용하는데. 어제 근데 잘 땐 냉기가 느껴졌나요? 이거 어제가 나면 안 느껴질 텐데. 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바람 때문에. 냉기보다는 텐트 안으로 그냥 한기가 도니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바로 뭐 올라왔다고 냉기가 올라온 느낌은 나더라고요. 이게 엑스썸이면 우리나라 동계 단독으로 어지간한 정말 추운 날씨도 다 돼요. 굳이 따로 보강을 안 해도 충분하니까. 동계는 이거 하나만 해도 잘 산 것 같아요, 엑스썸은. 바스락바스락 소리는 별로 못 느꼈어요? 많이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막상 근데
누워서 사용할 때는 막 크게. 예, 네, 맞아. 끊어지는 느낌. 뭐. 자기는 별 상관이 없는데, 네, 옆에 있는 텐트 네, 사람들이 바슬거리는 네, 소리 신경 쓰인다. 뭐 그런 말이 있긴 있죠. 네,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니모 거랑 고민하다가. 아, 니모하고? 소리 때문에. 보통 그렇게 고민하죠. 네, 근데 막상 누우니까 크게 안 거슬리고, 그런 것 별로 신경 안 써서. 아, 편하게 자는 스타일이네. 네. 필로. 사이즈가 필로 엘리트네. 네, 엘리트. 제일 많이 쓰는 백패커들. 네, 네. 네, 이것도. 어, 색깔 예쁘다. 파란 색깔. 그럼 자보니까 어때요? 두 번 잤죠, 그냥? 네, 두 번 잤는데. 저는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네, 높다고 해야 되나? 아, 이건 베개 높이가? 맞아요. 이거. 어, 약간 낮은 편이죠. 네, 제가 낮은 걸 좀 선호해가지고. 촉감도 괜찮은 것 같고. 어, 그렇죠. 높이도 촉감. 딱 저한테 폼이 맞는, 약간 들어가 있어서. 맞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뭐, 다음에 이제. 미래의 본인의 모습이나. 아, 뭐. 제가 이제 이제 두 번째인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매력을 좀 느껴가지고 예. 일단 이 영상이 한 1년 뒤에 이제 예. 제가 봐가지고 아 이랬던 적이 있구나. 진짜 백민이었구나. 예. 그거를 좀 느끼고 예. 저같이 처음 시작하신 아 도움도 되고 좀 가성비 찾는 것보다는 계속 할 거면 투자 없이 에. 바로 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속 할 거면 그냥 바로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냥 한 1년 뒤에 한 번 더 네. 자리를 한 만들어 보죠. 얼마나 표현했는지 비교로 1년 뒤까지도 꼭 할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아, 옆에서도 또 많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